우리 오랜만에 캠핑장 하니까 너무 좋아요. 근데 일 끝나고 가가지고 이거 뭐 얼마 모르겠어. 오늘 우리 캠핑장으로 캠핑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TV입니다. 오늘은 우리 캠핑장으로 왔어요. 아, 퇴근 먹으러 와서 그릴들도 안 챙기고. 그래도 뭐 캠핑장에 오니까 그래 좋네요. 오늘 준비한 음식은 쭈꾸미 볶음. 쭈꾸미 볶음 마트에 갔더니 포장해놓은 쭈꾸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갖고 왔어요. 많이 덜할 수 있어서 이렇게 냉동 삼겹살, 대패 삼겹살, 대패 삼겹살. 오! 오, 한다. 쭈삼, 쭈삼. 오늘 쭈삼에 필요한 게 뭘까요? 날치알. 난 쭈삼 날치알 안 먹어. 여러분, 이게. 제 별명이 뭐죠? 알만이에요. 아, 엄청 많이 먹어. 쭈삼에 꼭 필요한 날치알. 싸왔죠. 빠지면 안 돼요. 국화수 너무 따세요. 우리 그 피앤코에다가 이렇게 국화수를 올려서 데웠어요. 그 데운 정종. 오늘은 요술로. 근데 술을 데우면은 간다 간다 뿅 간다 아닌가? 이거 먹고 간다 간다 뿅 간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오늘 하여튼 데운 요거 백화수복 한번 먹어보려고요. 그 산전수전 고캐님이 그때 항상 이거 데워먹어서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데웠지요. 다 드시오. 짠. 짠. 오. 술이. 하올라. 쭈꾸미는 깻잎에 날치알을 이렇게 잔뜩 올려요. 그리고 쭈꾸미 올리고
콩나물 삶아온 거를 올리고. 올려서. 여러분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번 주 말도. 짠! 오. 아! 소감. 굿. 너무 맛있어. 여보, 여보도. 아, 맛있죠? 굿. 쌈 기가 막히게 쌌구만. 굿. 맛있어. 오늘 맥주 안주. 이 가시면 맥주. 와우. 판타스틱. 아뜨. 어, 됐다. 야, 노곤노곤. 노곤노곤해졌어요. 노곤노곤. 아, 노곤노곤. 아. 그만 먹어, 이 양반아.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그거를. 세팅을 그렇게 해. 진짜 맛있어. 뭐야? 진짜 맛있어. 캠핑 다니면서 이거 먹순이 돼버렸네. 아, 몰라.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 줄 알았어요. 먹을 땐 건드리면 안 돼요. 왠지 알아요? 물어요. 먹을 때 건드리면 물어요. 아, 시원 튀었어. 그 망만지 어떻게 장갑 끼고서. 어, 장갑 탔어. 봐봐. 어, 손, 어, 손 튀었나봐. 장갑 떨어졌다. 내 장갑. 이 세상 갈 뻔했어. 이 세상 먼저 떠나만 봤어. 이래서. 오늘의 맥진, 곰표. 우리 곰표가. 여러분, 오늘은 또 곰표로 짠! 아, 어, 맛있어. 곰표 맛있지? 역시 곰표예요. 곰표고 뭐고 로또 마시자. 아, 로또. 여러분, 오늘은 진짜 로또 맞을 것 같아요. 꿈을 잘 꿨다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, 꿈을. 설레발 쳐서 될 게 없어요. 모든 설레발을 치면 되는 게 없습니다.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매수고. 오늘 금방 짧게 맞출게요. 오늘 지루할 수 있으니까. 뭐 후딱딱 가겠습니다. 예레이. 말도 안 돼. 뭔 꿈을 꿨다는 거 도대체? 아, 진짜 최고의 꿈이었는데 그거 뭐야 이거? 자, let's get it. 두 번째. 이래 씨. 아, 내가 살 걸. 자기한테 꿀 파는 게 아니었어. 내가 살 걸 그랬어. 며칠 왜 안 맞는 거야? 내 그 좋은 꿈이 혹시 태몽인가? 헐, 대박. 헐. 와, 우리 메달 땄나 봐 또, 그치? 차민규 선수 메달 땄네, 은메달. 은메달. 3위는 모래시계? 네, 뭐야? 모래시계 아니야? 모래시계. 이거 1등 가오. 가오다시가 1등이고. 2등 차민규 선수. 3등 모래시계인 줄 알았더니. 모래시계네요. 모래시계. 모래시계. 아, 나 깜짝 놀랐네. 이름 갖고 놀리는 거 있어, 없어? 없어. 없어. 혼나 볼래? 오징어로. 와, 은메달 진짜 대박이다. 대한민국. 응원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우리도 로또 화이팅! 1등 아, 작작해 이 양반아. 금메달 가자. 로또 1등 가자. 대한민국.
아리아리 이 고기로 넘어간다. 자기야, 졸아? 며칠 먹었더니 알딸딸해? 며칠 넘었으니까 자자. 와, 일어났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 손님. 손님, 뭐 하세요? 네, 일어났습니다. 이제 정리해야죠. 뭐, 라면 안 먹고? 아, 먹어야지. 캠핑의 마지막 아침은 무조건 라면이지. 야채가 많이 들었네. 사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. 면이 점점 생겨? 응? 면이 점점 생겨. 캠핑도 잘 마무리했고요. 네, 이번 캠핑도 성공. 네. 캠핑장에서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잤고 너무 잘 놀았던 것 같아요. 우리 또 다음 영상에 만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